이렇게 비터를 붙여서 연주하던 이렇게 떼고 연주하던 바운딩감을 느끼면서 연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의 드럼, 드러머 김보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킹, 베이스 드럼 페달 밟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킹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한 가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베이스 드럼 밟는 법에 대해서 레슨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발과 손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손 스트로크나 킥이나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비슷하게 손이 치는 거와 비슷하게 베이스 드럼을 밟자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뒤에서 또 설명할 테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서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왜 그렇게 연습하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드럼을 밟기 이전에 우리가 스틱을 쥐잖아요. 스틱을 좀 앞쪽에 쥘 수도 있고 좀 뒤쪽을 쥘 수도 있는데 앞쪽을 쥐면 좀 민첩성이 올라가는 대신에 힘이 조금 떨어지고 뒤쪽으로 쥘수록 묵직하면서 힘은 더 실리지만 바운딩감은 약간 앞에서 쥐는 것보다는 조금 반응성이 바운딩이 느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쥐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쥐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틱 쥐는 거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드럼 페달도 앞쪽을 밟느냐 아니면 뒤쪽을 밟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한 가운데쯤을 밟느냐 요거에 따라서 페달링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그리고 내가 연주하는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앞쪽이나 가운데나 뒤쪽이나 선택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하거나 중간 정도에서 치거나 뒤에서 치거나 다 잘하면 너무 좋겠죠.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러머마다 다르고 이게 하나의 또 색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알려드립니다. 단타 그냥 한 번 뚝 밟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부터 알고 가야겠죠. 발을 페달에 올려놓고 페달 플레이트에 내려오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세웁니다. 이것도 드러머마다 많이 다른데 뒤꿈치를 최대한 올려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뒤꿈치를 안 떼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뒤꿈치를 붙이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적당히 그냥 편안한 상태로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릴 정도로만 뒤꿈치를 뗍니다. 한 요 정도 떼는 것 같아요. 연주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밟을 때 저는 딱 적당히 한 요 정도에 발을 위치시켜서 밟고 뒤꿈치를 세우고 단타를 칠 때 비터를 베이스 헤드에 붙여서 연주하는 주법이 있고 타격하자마자 떼는 주법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붙여서 연주하는 주법과 떼서 연주하는 주법 둘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이거를 왜 두 개를 나눠서 알려드리는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터를 베이스 헤드에 붙이는 주법은 천천히 보여드리면 슬로우 모션으로 뒤꿈치를 올리다가 뚝뚝 이런 식으로 칩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면 쭉 올리다가 히팅 포인트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끊어서 낚아채듯이 뚝 이렇게 치면 되는데 손하고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손도 치는 순간에 딱 히팅 포인트 다운 스트로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올렸다가 천천히 뚝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뚝 이런 식으로 밟으시면 됩니다. 단타는 이렇고 연속으로 밟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운 스트로크 손으로 따지면 다운 스트로크 요게 킥 밟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격하는 순간에 바로
비터를 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터를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할 줄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로 치면 업스트로크랑 약간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업스트로크는 타격하고 바로 내가 낚아채서 업, 업, 업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보다는 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내가 이렇게 억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튀겨지는 그 느낌을 그냥 요 정도로 잡아주는 요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업스트로크랑 비슷하다면 내 발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치고 나서 살짝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비터를 헤드에 붙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고 비터를 떼는 방식은 천천히 보여드리면 치자마자 이렇게 떼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보여드리면 붙었다가 이렇게 떼, 다시 한번 붙었다가 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상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허벅지까지만.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비터를 붙이는 것도 상체는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비터를 떼는 것도 상체가 많이 안 움직이게 컨트롤을 안정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터를 붙이는 방식, 비터를 떼는 방식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비터를 떼는 것과 비터를 붙이는 것을 합치면 결국엔 더블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비터를 처음에 뗍니다. 자, 뗀 상태에서 비터를 붙이는 주법으로 연속으로 하면 따따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업 다운 더블. 그게 연속으로 빠르게 되면 더블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터를 붙이는 걸로만 두 번 때리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블 스트로크도 이렇게 한번 튀겼다가 잡는 바운딩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잡아줘야 결국엔 더블 스트로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발도 바운딩을 느낄 줄 알아야 더블 스트로크를, 더블 킥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단타를 칠 때는 한 번씩만 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이거를 뭐 비터를 붙이던 떼던, 자, 우리가 리듬을 보면 하이햇을 8비트로 치면 하이햇은 연속으로 이렇게 8분음표로 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른손이 어떻게 되죠? 계속 바운딩을 느끼면서 다운이 아니고 업으로, 업스트로크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숄더로 치거나 팁으로 치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바운딩감을 유지해야 연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거를 다운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경직된 사운드가 나오겠죠. 킥도 마찬가지요. 단타를 칠 때는 다운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연속으로 때릴 땐 결국엔 얘도 멈추지 않고 바운딩을 이용해서 바운딩을 이용해 주어야 더블킥이던 뭐 빠른 연주던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동일시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과 발을 구분하지 말고 손이랑 비슷하게 발이 나오면 베스트,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이
빠른 속도가 나오면 발도 손하고 비슷한 속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내가 원하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은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바운딩감을 다운에서는 바운딩감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단타를 연습할 때는 다운으로 하시되 비터를 떼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타를 칠 때 꼭 바운딩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스트로크 연습할 때 바운딩감을 느끼듯이 킥 연습도 꼭 바운딩감을 느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듬을 칠 때 단타에서는 이렇게 다운으로 치던 비터를 떼는 걸로 치던 크게 상관없지만 이렇게 비터를 붙여서 연주하던 이렇게 떼고 연주하던 바운딩감을 느끼면서 연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킥을 밟으실 때 항상 그걸 느끼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킥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블킥 밟는 연습이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붕어의 드럼의 드러머 김보성이었습니다.